자, 개쩌는 남자입니다. 오늘 독일에서 이제 한국으로다가 파충류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그걸 소개하기 전에 일단은 매장에 있는 절주류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일단 이번에 매장에서 이제 소개할 아이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요. 이제 인자블, 인디안 자이언트 블루, 블랙. 블랙. 그리고 여기는 마이소렌시스. 이거는 팔리패스, 팔리패스. 남포와 스콜피아. 아무튼 간에 정말 정말 희귀한 전갈들을 이제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아이들은 독이 정말 약해요. 지가 독이 세다고 이제 독침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주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독이 꿀벌보다 약하다고 했나? 네, 몇번 써봤습니다. 아, 그걸 또 써인 게 자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자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 중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전갈 중 가장 크다고 알려진 전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이 집게로 다 방패를 만든다는 건데요. 아직은 이 친구가 되게 어린 거예요. 한참 작은 아이라서요. 이 특유의 방패 자세가 제대로 나오진 않는데요. 다산 아이들 이 집게가 무지막지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집게로다가 자기 몸을 이제 교차시켜가지고 그걸 방어를 하는데요. 그 자세가 되게 멋있다고 해가지고 많이 알려진 아이들이거든요. 이 집게로다 가드를 하는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이 앞에 있는 집게로다가. 와, 지금 성격은 또 애들이 대체로 건강하다 보니까 싸놨네. 인자불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정말 없는 아이들이에요. 특히나 찾아보기 힘든 아이들인데, 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개인 이런 뭐가 카페에서 이제 한 번씩 보이긴 하는데요. 분양가가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가격이 너무 높은 종이다 보니까 쉽게 이제 입양하기 좀 힘들고,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간신히 간신히 구한 게 단 3마리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은 종인데요. 이 전갈을 키우신 분들의 이제 꿈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죠. 정말 이제 크기 때문에도 그렇고 희소성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사육은 쉽잖아. 사육이 쉬운데 왜 귀한 거지? 한 번에 새끼 나와도 한 4, 50마리 낳잖아. 번식기가 오래 걸리잖아. 아, 그게 오래 걸리는구나. 이 습계 전갈은 특징이 성장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오, 방패, 방패.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드를 하는데, 나중에 집게가 엄청 커지면은 이 가드가 되게 멋있거든요. 약간 그 뭐더라, 더 파이팅의 일보를 보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가드를. 야, 이 성체가 되면 이게 진짜 멋있는데. 집게가 그냥 이 몸땡아리만 해줘요. 멋있어. 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강한 종은 아니고요. 집에서 좀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종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던 아이들이거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성체가 지금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저도 성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거 봐라. 그리고 옆에 있는 거. 나마쿠아 스콜피온. 나마쿠아 스콜피온. 나마쿠아 버로잉 스콜피온. 버로잉 스콜피온. 이 종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이제 더럽게 비싼 종이잖아. 그렇죠, 좀 세죠. 사실 전갈은 비싸봐야 몇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는데요. 이 친구는 분양가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라고? 40만 원 정도? 40 이상. 우리 홈페이지에 50몇만 원 올라온 것 같던데? 네. 아, 그건 좀 그냥 비싸게 올려본 거예요? 팔기 싫어. 아, 분양하기 싫어서요? 이 종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그나마 사막 쪽에 서식하는 종이잖아. 네, 건개고. 그렇죠. 대형이고. 근데 건개에서도 얼마 보기 힘들 정도로 다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초대형 종인데요. 저 나도 비슷한 거 하나 있지 않나? 두 마리? 어떤 거죠? 그 옛날에 민철 씨가 그 우리 직원 되기 전에. 아, 카루엔시스. 카루엔시스. 그 아직 그냥 잘 키우고 있지. 모르겠어요. 뺏어와요. 네. 아무튼 이 종 같은 경우에도 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전갈은 그나마 이 번식이 쉽다 보니까 약간 좀 재테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을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해서 약간 수익적으로다가 이제 원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절지류가 사실 번식이 힘들어요. 진해도 그렇고 타란툴라도 그렇고. 그나마 이 전갈이 되게 쉽다 보니까 많이들 도전하시는 편이죠. 얘네도 한번 성공하면은 상당하잖아. 여기 한 마리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씩? 20만 원. 한 번에 새끼 몇 마리 낳지? 20마리 정도. 20마리 정도? 와, 저도 옛날에 절주류 번식을 통해가지고 샵을 키우는데 많은 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한번 성공을 하면 그래도 400만원,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가까이 이런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도전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요즘엔 바빠서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성공했을 때 그 성취감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도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아, 이거 가드 올리는 거 봐라. 하지만 옆구리가 비었지. 아서서 앞에 앞에. 그리고 이런 거. 이 아이가 뭐라고? 마이소렌시스. 마이소렌시스. 얘도 습계종 중에서는 되게 큰종 아닌가? 큰 편이 저예요. 근데 아포하고 무슨 차이야? 집게발 차이? 집게가 나중에 커지면 엄청 길어져요. 숨을. 아, 얘도 가드 그거 하네? 좀 할 거예요. 하긴 하네. 얘 한번 핸들링도 할 수 있어요? 네. 전갈을 저러고만 줘요. 저건 정신이 나간 거지. 자,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이런 올블랙 간지도 또 멋있지. 얘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 하죠? 10만원 중반대 근처. 아, 얘는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네요. 네. 멋있게 생겼다.
약간 바이올렛 빛나서 크네. 어제 민철 씨가 매장에서 그 타란툴라 만지고 있길래 제가 타란툴라한테 바람 불었더니만 민철 씨 막 진짜 완전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하지 마 이러면서. 무서웠어요? 네. 사나운 여건. 와. 이 친구의 이런 장점 같은 거. 집게가 굉장히 길어요, 손님. 아, 집게가 길어요? 약간 보랏빛 비슷하게 나고. 약간 리치가 긴 거네. 존 존스 같은 애들이구나. 존 존스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UFC라고 알아요? 거기 나온 피아니스트예요. UFC. 아니, 그게 뭐예요? UFC 몰라요? 네. 그 뭐야? 피아노 하는 사실 분들 나오는 방송. 몰라요. 몰라요? 네. 아, 사람이 예체능을 모르네. 피아노 한다고요? 어. 지게가 무강이. 헛소리야. 얘는 딱히 뭐라 어떻게 포장할 게 없다. 자, 아무튼 해당 여기 있는 정갈들은 뭐라 해야 되나, 저희 이제 매장에서 항상 분양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입양하시면 되고요. 민철 씨는 이제 여자친구도 그렇게 애타게 찾으면서 UFC를 몰라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방송이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집에서 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데이트할 때 UFC 보러 가자고 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